서주 경기장에서 천안시 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시작 전에 양 팀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박준혁 골키퍼, 김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휘 도안철이 지시를 내려봤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오늘 경기에서 어떤 크로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시 이번에도 왼쪽에서 갑니다. 낮게 밀어봤습니다. 천안시가 짧은 또 빌드업을 시전을 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움크려 천안시의 세트피스 기회를 잘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윤용호의 오른발이 또 날카롭습니다. 오른발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막아냈습니다. 또 한 번 오른발로 왼쪽을 겨냥했고요. 박스 근처입니다. 왼발 낮게 올라갑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자, 전반 7분 만에 선제골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아, 이민수가 결국에는 수차 싸움을 위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재차 투입된 크로스를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1대0 앞서가는 천안시 축구단. 일단 이 전 장면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재차 투입했던 2차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윤용호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줬던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이후 윤용호 선수의 정확한 왼발 크로스. 이번에는 슈팅이 아니라 프리킥을 네 살짝 낮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유찬이 있습니다. 이유찬 왼발 그대로 떴습니다. 먼 거리 지금은 직접 이유찬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네. 자, 목포가 오늘 슈팅에 이제 유유 슈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현재 또 한번 시원하게 왼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지금은 임팩트 자체는 발등에 잘 얹혔습니다. 누가 한 차례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김준섭, 오, 또 한 번 김준섭 열려 있습니다. 박스 근처죠. 왼발로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않습니다. 아하, 박준혁 골키퍼가 나와 있었습니다. 박준혁 골키퍼가 각을 좁히면서 나와 잡아냈습니다. 아, 조금씩 목포의 창끝이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장면이었죠. 왼쪽 연결됐고 열린 공간을 네 그대로 노렸습니다. 지금은 모처럼 한규진 선수가 나와 있고 뒤쪽 공간이 왼쪽을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낮게 연결했고요. 좋아요. 띄웠습니다. 자, 박스 안쪽 헤더! 골입니다. 이비수 골키퍼! 자, 이비수 골키퍼가 좋은 선방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은 못다의 제공권을 그대로 활용했던 천안시의 공격인데 네! 이휘수 골키퍼 손끝으로 이걸 밀어냈습니다. 자, 못다의 머리가 한 차례 빛이 났습니다. 아, 지금은 크로스바에 맞은 모습인데, 아, 못다의 추가 골 기회가 중앙 수비수보다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오늘 경기 기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후반전이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천안시 축구단과 목포 FC의 맞대결 전반전은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14위 천안시와 15위 FC 목포의 승점 6점짜리 경기인데 누가 그 차를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심이 휘슬을 물고 자 휘슬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양 팀의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 왼쪽 추가 득점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모습입니다. 자, 왼발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잡아냅니다. 정면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헤더를 보여줬었던 말씀을 해주셨지만 잔디가 살짝은 또 오늘 경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듬성듬성 나 있는 모습이에요. 잔디 자체도 조금 짧은 느낌이 있고요. 네, 낮게 연결해봤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오른발 뛰어봅니다. 그렇죠. 뒷공간! 이게 벗어나는군요. 자, 한 차례 날카롭게 헤더를 시도해봤습니다. 김준섭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혼자 헤더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예. 뒷공간으로 아 절묘하게 박선영 선수가 후반전 정말 달라진 모습을 직접 슈팅을 이어갈지 김준섭과 김동욱이거든요. 예. 자, 굉장히 또 중요한 타이밍인 만큼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고요. 한예일의 오른발도 있습니다. 자, 오른발은 페이크였고요. 왼발 그대로 직접 갑니다. 골입니다. 자, 김준섭이 한 차례 왼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김준섭 선수 아까는 왜 안 찼나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크로스만 맞은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의 수비 오른쪽 밀어봤습니다. 사이 공간. 자, 연결됩니다. 패스 받을 수 있죠. 그대로 열렸습니다. 이해찬 오호. 반대편. 떴어요. 떴습니다. 떴어요.
자, 최랑이 한 차례 기회를 만들어봤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최랑 선수가 슈팅 스윙을 가져갈 때 너무 앞쪽에서 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한일 선수의 수비 수운이 있었고요. 한일에서 높은 신장을 활용한 공격, 수비 모두 이 높은 신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 이석규 연결해 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최랑 왼발 낮게 반대편! 반대편에서 반대편! 막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회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이석규! 자, 스코어 2대0! 스피드 왕자 이석규가 결국엔 왕위에 오릅니다. 자, 굉장히 또 홀가분한 표정을 한 차례 지어봤습니다. 자, 연결적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일단 이해찬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고 이어지는 클리어링이 지금은 네 김현중 선수 발에 걸리면서 이석규 선수 앞쪽으로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휘수 골키퍼가 본전 속에서 네 이렇게 주심의 실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목포FC의 맞대결 결국은 자 2대0으로 천안시 축구단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이런